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. 안식일 다음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집에 모였어요. 문 다 닫았어? 그럼 창문, 방문, 문이라는 문은 다 잠갔어.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지? 그러게,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보니 너무 무섭더라.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.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. 세상에나, 예수님이랑 너무 닮았잖아. 설마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? 여기를 보세요. 내 손과 옆구리. 정말이네. 죽었던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돌아오셨어. 이게 꿈이야? 여보게, 내 얼굴 좀 꼬집어봐. 제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.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.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.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어요. 성령을 받으세요. 누구의 죄든지 여러분이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,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겁니다. 그런데 쌍둥이 친구는 어디 간 거야?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셨는데. 그러고 보니 토마가 없네. 이 사람 또 어디 갔지?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. 토마, 도대체 어디 갔었어? 우리 주님을 만났어.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돌아오셨어. 뭐? 이 사람이 잠꼬대하나?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셔?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. 진짜라니까? 예수님이 우리한테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셨다고. 이 사람 참, 그런 농담 하지도 말게. 자네 말대로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못자국 옆구리에 내 이 손가락이라도 넣어보면 믿겠네. 나도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다고. 8일 후 제자들이 다시 어떤 집에 모였어요.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습니다. 문 잘 잠갔지? 그럼 조심해야 하니까.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.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. 세상에, 정말 예수님? 토마, 내 손을 만져보세요. 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도 좋습니다. 그러니 의심을 버리고 믿어요. 나의 주님, 나의 하느님. 나를 보고야 믿나요?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. 내 주님, 믿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어요.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.